요새 저희 회사가 고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발언을 하시면은 고소가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구성용으로 써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좋지.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답니다. 있어가지고. 오빠 예. 보라해랑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정도면 오빠랑 그 OPP 자,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아요? 자꾸 한입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죄송합니다. 본인이 사 드십시오. 어제요. 당신은 돼도. 사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죠. 호석영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저 피뱅이 그리워요. 저의 자존감을 깎아주시려고 저 피뱅이 그립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피뱅은 저에게 잘 결혼해 주세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새끼 손가락은 짧아서 이렇게 쫙 펴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정답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정시 뭐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미 메리미 뭐야?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거야?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만하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하려면 서류를 아니 서류인가? 저희 부모님부터 만나야죠. 진짜 뭐 앞으로 걱정하시면 죄송한데 좀 잘 안 봐요. 많이 쓰셔도 돼요. 앞으로 쓰셔야지. 회사에서 고사하겠지 그럼. 스트라이크가 아이템이 너가 스트라이프 아이템? 나 이거 이 스트라이프 모았어. 소울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스트라이프 댓글에 웃긴 게 있었어요. 뭐요? 오빠 나 죽어. 자, 오주. 오케이. 네. 남준아, 뭐 봐라. 눈치껏 민트로 자라자. 민트 초코는 7,000원. 아무튼. 와, 민트로 자라?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무슨 원신인가 임마. 이렇게 잘생긴 원숭이 기네스북에 올라준다고. 오랑우탕이 뭡니까 사람한테. 내가 왜 오랑우탕을 닮았어요? 우리 결혼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요. 갑자기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아요. 아직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려서. 처음 보셨어요. 29살이 아니라 19살 같아요. 19살은 좀 그렇고 이 미성년자니까 19살까지는 아니고 한 25? 25. You can marry me. 터키 육군 방탄 드럼 포스터 있고요. Marry me 있고요. 나의 부모님은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위해 아침에 나를 깨웁니다. 하트 있고요. 와, 진짜. 부모님 표도. 포말탄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한국 시간 새벽이건 새벽이고 다 아미분들 다 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그래서 약간 다 우리 외국 팬 여러분들이 Stay healthy. 아니 뭐 딱히 지금 막 어깨가 엄청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JR 병원도 되게 잘 다니고 있고 상견례 가자. 뭐 있고 소파 밑에 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게 들어오면 이게 몰래카메라 감지기가 다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걱정 안 해요. 비밀번호는 쉬워요. 그냥 들어오세요. 저와 이 통하시는 분을 누구실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기분이 좋니? 나 기분이 좋아. 아민 쓰러지지 않는다. 고마운데 그래도 몸을 챙겨야지. 뒤에 누군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겁이 굉장히 많으니까 뒤에 누군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들어올 거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나요? 뭐 나 처음 봤는데 일품을 아 진짜 뭐 같다. 이 되게 모른다고. 천사라서 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뒤에 누구냐고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데? 이 그림자 내 거. 이거. Get the hell out. Kobe. Get the hell out. 좀 많거든요. 네, 어떠세요? Marry me, sugar.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좀 많으면 그럼 몇 명이랑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피자를 부탁하고 안 돼 안 돼 피자를 부탁해! 싶어. 피자를 부탁드린다고 모기가 춤을 추는 소리네요 너무한데요 하지 마요 안 돼요 양배추를 머리에 올린다고요? 찾아봐야지 궁금한 건 좀 붙잖아요 잘 봅니다. 부산 야구장 양배추 침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너는 정답. 자, 남준 씨부터. 아 예.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이제 애들이 르르마마 이제 모두가 저를 떠올리는 그런 신기한 현상. 댓글을 한번. 보라예요 지민 오빠 너무 너무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그건 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서 어머니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기침이 아니라 제가 방금 불닭 그 볶음면 먹고 와서 하고 싶었는데 이 게임을 하는데 나와 결혼해줘요라고 채팅에 써있네요. 네, 안 됩니다. 이거 있다. 아래 해. 너 자신을 결. 아주 잘했다. 제발 잘 지내세요. 당신 JK를 좋아하냐? 진짜 뭐 앞으로 걱정하신 죄송한데 좀 잘 안 봐요. 많이 쓰셔도 돼요. 앞으로 쓰셔야지. 회사에서 고사하겠지. 남자친구 오빠를 싫어해요. 오빠 없이 못 살아요. 남친 없이 살아도 그러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저 때리러 오겠다. 다른 노래 들을게요. 아, 제 목소리가 작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남준 오빠 머리 그만 얘기할게요. 네. 블루베리 같아서 먹고 싶대요. 아, 네. 비타민 A가 많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겠다고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부산 볼게요. 예, 보세요. 하트 좀 해주고. 걔 누구 아니냐고요? 아, 뭔 소리야? 불러봐 하지 마. 응? 걔 누가 있다고? 데이트요? 데이트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읽었다 서친 오빠 머리 잘 어울려 안 일천원 따지 네 네 왜 제 마음 훔쳐가요 호수 오빠 그럼 제가 넘어갈 줄 아나요? 이미 빠져들었는데 아, 네. 아, 아, 네. 아, 언제요? 와, 당신은 돼도 아 지금 얼마나 용기 내서 사진 자체 아프셨나요? 기다려주셨어요 왜 이렇게 정적이야? 맞아요. 저희도 지금 댓글 보고 있어서. 네. 가끔씩 이런 정적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 요새 저희 회사가 고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발언을 하시면은 고소가 성립된다니까. 막 그럼 막 이런 거 해줄 줄 알아 본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거 없어요 네 지금 뭐 외국 분들인 것 같은데 뭐 뒤에 누군가 있다 없어
당신의 라이브를 보면서 내 아기를 잠들게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더 조용히 얘기할게요.